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 회장님이 또 바쁜 일정으로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또 부탁드립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밤낮도 없으신데 네. 또 아주 짧은 일정으로 또 가셔야 된다면서요. 해외를. 네. 안 그래도 지금 다바오도 지금 밀려 있고 또 베트남도 지금 밀려 있고 또 인도네시아까지 제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원래 초에 인도네시아하고 제가 베트남을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연기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급한 일정 그러니까 거의 상상도 못하는 일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급하게 다녀와야 될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제가 갔다가 화요일날 바로 저녁 비행기로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다 보니 조금 힘든 일정이 잡혀버렸습니다. 네. 중요한 미팅이니까 가셨겠죠? 예. 네.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배국생을 제가 전 세계 속으로 제가 가야 된다고 제가 하고 품어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또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쪽에 지금 현재 우리 샴스 그 화장품을 통해 가지고 총판 계약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5만 개를 먼저 발주에 제가 의향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견적서도 보냈는데 짧은 부분이고 일정이지만 우리가 해외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너가 가서 사인을 해주고 또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먼저 해놓고 이제 바로 와야 되는 그런 일정이다 보니까 좀 짧지만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네, 회장님 네. 보통 그 장사치들의 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네네. 그냥 해외 가서 물건 잘 팔아서 그냥 돈이나 챙겨 오려고 하는 네. 기업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나라에 정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들 네네. 그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이거가 진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네. 우리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이걸로다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그 나라도 커지고 우리나라도 도움이 되고 네. 그죠? 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다른데 없는 네. 국가 자격증 맞습니다 회장님이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다른 기업하고는 상당히 안 돼요 상상도 못하고 있는 네. 거고 네. 우리가 그 새마을 운동을 수출했듯이 네. 뷰티 쪽에는 국가 자격증의 네, 제도를 맞습니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인재가, 어마무시한 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한테 길을 못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중국에 이 길을 열어주면 이분들이 가서 또 뭐다? 엄청난 기술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주고 그 나라에서는 그 인재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와 상생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죠. 회장님, 네. 옛날에 우리 언니, 오빠들 세대에는요 네. 정말 어려워갖고 네. 미용학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가 그냥 배웠어요. 네. 밑에가 남의 밑에 가서 배워서 맞습니다. 그냥 미용실 썰고 청소해주고 미용실을 네. 차렸어요. 네. 그때는 미장원인가 뭘 이런 걸 차렸어요. 미장원이죠. 그 미장원을 찾았어요. 언젠가부터가 국가자격증 딱 되는 순간 그래도 그분들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대우받는 느낌. 예, 맞습니다. 대우받고 네. 존중받는 느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자격증이라는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한테 이 뷰티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에 있어가지고 시스템을 못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회장님한테 회장님 정말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뷰티 또 특히 배고생은 성장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회장님은 거침없이 깜짝 놀라신 거죠. 왜냐하면 배국생의 어떤 가치와 기업의 인형과 문화를 어디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그 가치를 알면 가격이 낮아 보이는데 가치를 모르면 그냥 가격만 보면 비싼 거예요. 그쵸. 왜 비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듣고 오다 보면 정말 사용해 보고 싶어.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심리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판매, 그러니까 판매의 마인드로만 가려고 하면 힘들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던 거죠. 이 지금 우리가 키르기스탄이나 뭐 이쪽에 나가면서 회장님, 샴스에다가 우리는 이념을 담아서 가야 되고요. 우리 회사의 스토리를 담아야 되고요. 역사를 담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걸 담아서 정말 우리 배곡생에서 어떻게 만들어냈고 어떤 그 여기까지 온 이 45년 역사가 여기 샴스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전달되면 절대로 저희가 안 돼요. 그렇죠. 이번에 들어가는 가장 팩터가 뷰티 아카데미, 즉 샵 부분을 통해서 또 샴스가 나가야 그만큼 또 그죠. 이분들이 가치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샴스뿐만 아니고 왁스가 있고 그 왁스로 인한 후처리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교두보를 빨리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법인이 있어줘야만이 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빨리 들어가서 라이센스라도 만들어 놔야 거기에서 오다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데 원래 이제 갔다가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지금 이제 영업 쪽에서 지금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빨리 오라고 그러고 저는 자꾸 이 한국 일 때문에 바쁘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게 좀 촉박하게 딱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잠깐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 다녀오시면 또 예, 다녀오고 나서 이제 베트남 일정이 29, 30, 31일 잡혀 있고 이제 다바오는 불가피하게 9월 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다바오는 9월 달로 제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지금 이제 투자 조합도 그것도 저희 주주들도 우리 배우생 진정한 가족들도 회장님의 미션을 주신 게 있어서 네 맞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나중에 그 스토리가 회장님이 들으시면 회장님도 눈물 나실 거예요. 아, 이 스토리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진짜 저도 매일매일 눈물이거든요. 네. 감사해서 눈물이고 감동해서 눈물이고 네. 어쩌면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 네. 뭐 감동이거든요. 네, 뭐 돈이 커서가 아니라 정말 그럼요. 감동이에요. 네.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그 뭐 우리가 안 되는 것까지 뭐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최선만 다해주시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해외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고 또 회장님은 또 진짜 바쁜 일정으로 다녀오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이 배곡생은 우리가 모두가 주인이지 누구 하나의 회장님의 이 회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럼요. 그죠? 당연하죠. 지금 영업에서 지금 이제 부회장님과 제가 이 동영상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이번에도 영업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 배곡생을 살려야 되고 배곡생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뭐다 전국적으로도 마케팅 쪽에도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가게 되면 우리가 견디기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동참하게 되고 또 지금 그런 기류가 있을 때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전에 그 저희가 파이코인 할 때 맨 처음에 데이터 센터 할 때 많은 조그만 일로다가 회사를 어렵게 만들고 막 힘들게 저한테 막 항의하고 그랬던 그건 싹 사라졌어요. 이제 커지니까 요만큼의 고민이 큰 고민이 또 뭔가가 또 여기서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네. 성장을 하면 이건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그것만 견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분들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잠시입니다. 잠시 아주 잠시입니다. 다 뒤돌았으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그게 다 그래 이 아이들이 그래 우리와는 달라 얘네들은 지식은 우리보다 높을지 몰라도 지혜는 못 따라오는구나 이 가슴으로 울리는 지혜는 생활의 지혜 우리가 지금 살아온 지혜는 우리를 못 따라온다는 거를 우리 자녀들이 아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아산에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제
K-뷰티 테마파크를 제가 계획을 잡고 내년도에는 이제 착공을 하겠다고 제가 발표를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는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거를 놓치지 않고 절대신념으로 돌파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저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하지만 그것은 무조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하고 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방향을 정확하게 알다 보니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뭐 전국에서 이제는 벼곡생을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말 상장사의 우리 경영권을 통해서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교도부를 더욱더 이제 쉽게 만든다 그러면 저희들은 위대한 기업을 분명히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라는 생각보다 내가 주인으로서 앞으로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생각이 되고 배곡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투자자로 생각할 것인가 내가 배곡 가족이 돼가지고 이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의 돈이 1억이 들어갔던 100만 원이 들어갔던 네. 300만 원이 들어갔던 어차피 배곡생의 돈이 들어가 있으면 이 배곡생에 진짜 마중물로 넣었다면 그거는 그 동안은 내 회사예요. 나의 것이지. 나의 것이죠. 나의 근데 이거를 배곡생이 잘못되든 말든 내 돈만 챙긴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배곡생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주 쉽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든 이렇게 생각하든 배곡생은 가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가야지 내가 나는 그냥 투자자일 뿐이고 나는 내 것만 챙긴다고 근데 이렇게 바뀐 게요. 네? 지금 여러분 이 마케팅 팀들이요. 처음에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 네. 그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딱 보고 안 봤대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배곡생의 스토리, 배곡생의 역사, 이념 이런 거를 얘기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믿음과 그 다음 신뢰와 또 의리와 신의와 이 모든 것이 보면 굉장히 지금 현재 퇴색되어 있고 나만 아니면 진정으로 이기주의만 확 이렇게 되다 보니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회장님과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동안 계속 한결같이 동영상을 지금까지 보면요 그냥 충분히 그냥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공감할 수가 있고 정말 진정으로 배곡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네, 있는 거. 기쁜 그러니까 소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변화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끈기 있게 가야 되고 또 100년이 갈라 그러면 아직은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배곡생이라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45년의 업력을 하루아침에 복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때 남대문 또 복원하는 것도 시간 속에서 2년 3년 동안 복원을 하는 그런 걸 지켜봤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업력을 가려져 있던 20년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거를 딱 정상으로 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지하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고 또 올라온 상태에서도 다시 성장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조금 더 이해하신다 그러면 아 부회장님과 제가 어떤 신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곡생으로 오십시오. 배곡생은 네.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맞습니다. 주인으로. 네. 회장님이 늘 머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마중물이 되신 분들한테 진짜 은혜를 받겠다는 말씀을 늘 하시고 계시는 회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할 때 저는 우리들이 회장님을 뜻을 아주 거기에
뜰지 못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나태하게 있는 이걸 너무나 어떤 슬픈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제가. 그리고 힘이 부족한 저도 늘 어떻게 하면은 지혜를 여러분 아시죠? 나를 위한 지혜는 안 나와요. 항상 상대방을 위해서 지혜를 짜면요 뭐래도 나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그 지혜가 상대방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도로 돌아온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백옥생과 함께 여러분 진짜 이제 K뷰티타운과 테마파크에서 전 세계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주인으로 맞이하고 정말 예뻐지고 투자하고 예뻐지고 아셨죠? 그것도 함께 가요 우리. 네. 아셨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